줄리아드 음대를 조기 졸업하고 현재 이탈리아에서 활동 중인 소프라노 베로나 양이 화려하게 귀국했습니다. 최근 세계 최고 소프라노에게만 주어지는 황금 기록 이상을 최연소로 수상한 베로나 양은 시본 아트센터 초청으로 국내 첫 공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티켓팅 시작 1분 만에 전석을 매진시키며 성악계에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프리마돈나 베로나 양이 공연한 시본 아트센터에 와 있습니다. 아주 가죽을 벗겨라, 벗겨! 이거 뭐야? 온몸에 어혈이 다 올라왔잖아. 뭐 하는 짓이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니, 저 그게 아니라 저 탈앱에 나오는 저 성악가 있죠? 저랑 완전 친한 애거든요. 거의 뭐 제가 업어 키웠거든요. 멋지게 성공해갖고 이렇게 돌아오네요. 안 본 지 한 3년 정도 됐나? 못 본 지 3년 된 사이가 뭐 친한 거야? 손님 내놓고 똑바로 안 해? 이걸 어쩔 거야? 하필 내일 온천 가는데.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 다음에 오시면 제가 전신 오일 마사지 서비스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투자권은 생각해보셨어요? 이 사업 이게 터지잖아요? 그럼 회장님 쓰고도 넘치는 그 돈에 날개가 돋는 거라고요. 저 진짜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쬐끔 있죠. 한 50억 정도만 여기에만. 50억? 왜 뜨자야? 야, 순정전한가 봐. 건드리지 마! 내가 살릴 수 있어!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일어나, 규진아. 무조건 살려야 해. 회장님 목숨만 살리면 규진이 인생은 다시 꽃길이 열리는 거야. 어마어마한 투자금도 들어올 거고 회장님이 평생 먹고 살게 해줄 거야. 힘내자. 가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모님 되세요? 할인데요. 제가 회장님을 살렸습니다. 방금 의료진들 말이 기적적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어머나, 정말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신속한 응급조치, 노련한 심폐소생술, 무엇보다 이 한 몸 바쳐서 골든타임 안에 병원 안으로 회장님을 모셔온 게 아주 주요했다고 합니다. 예. 연락받고 크디 치르는 줄 알았어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들고 왔는데 감사의 마음이니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아이, 뭐 이런 걸 다... 아, 이런 거는... 아, 나중에... 뭐야, 저희 집에서 키운 호박 고구마랑 오래 담근 된장이에요. 호박... 고구마랑 된장이요? 아, 그 역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그 실천하시는 분답게. 아, 정말 이 소탈한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예. 아, 근데 우리 회장님이 엄청 바쁘실 텐데 주말 농장도 하시나 봐요? 우리 아빠가 양총리 농촌 지도자 회장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양촌리 부녀 회장. 기력이 딸리는구나. 양아무주. 양촌님 농촌 지도자 회장.